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세가 엄청나죠. 당연히 이제 삼성이 엮여 있고 현재 또 이제 협동 로봇, 로봇 테마가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팔지? 언제 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로봇 테마 꺼지면요, 일단은 바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엮여 있다 하더라도 맞죠? 일단 기업은 평균을 회귀할 때 자기 실적에 관해서 평균을 회귀한다. 문제는 이렇게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펀더멘탈을 굳이 잘안 본다 하더라도 제가 뭐 펀더멘탈을 그렇게 어느 정도 추종하지만은 많이는 추종 안 해요.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바닥주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는 게뭐 이유가 다 있겠죠. 아무튼 간에 얘 같은 경우가 테마를 뭐 엮여서 올라간 건데 아직 로봇주들이 실제로 그렇게 큰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장중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투신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담다 보니까 딱 여기서부터 담은 거예요, 얘들 지금. 그러니까 마음먹고 시세를 띄어 올리려고 마음먹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 차익 실현 물량 터트리면은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갈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얘들은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사시겠죠? 기관들은 여기서 절대 안 사요. 팔기만 팔지. 그러니까 차트가 급락하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랑 여기의 등락폭을 봤을 때 여기 등락폭이면 이제는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정말로 위험한 구간이다. 지금은 이제부터 물량 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싹다 하락했어요. 지금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하다가 바로 반납을 주고 로봇에만 꺾이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시려고 들어가실 거면은 파실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파시면 돼요. 왜냐 수익이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이제 20만 원 선을 와 뚫릴까 안 뚫릴까 저도 그거 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얘들이 또 유통비율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올리는 이 물량을 요 적은 물량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녀석들이 갑자기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릎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들어가실 거면은 그래도 이 과매수 물량이 풀리고 RSI가 60에서 50 사이 될때 그때쯤 들어가야 된다. 그때 가격대가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15만 원 선 내외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지켜서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차트가 올라갈 때 왜 올라가야지, 왜 올라가는 거지, 알아야지. 들어가든 말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아, 나는 그저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는 이제 슬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이 왜 없냐? 확신을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확신을 가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기,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오셔서 정보만 받아가세요. 여러분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정보만 받아가시라. 그럼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정보를 공유해드린지 함께 잠시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승 캔들이 10%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20만 원을 뚫기 직전까지 왔는데 10% 캔들 상승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에요, 절대. 그만큼 매수세만 계속 올라오고 있다. 우리 한번 이제 여기서 보시고 호가창을 보면요, 여러분들 현재 VI 발동됐죠. VI 발동됐는데 현재 여기 매물대 걸려있는 양이 크게 튈 정도의 이 호가가 안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VI가 걸려서 좀 튀면 뭐 튄다 한들 문제는 얘가 올라가도 일단은 빠질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을 분명히 나올 거고 돈을 이 샀을 때 여기서 샀을 때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었으면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이게 수익을 매도를 해야지 자기 돈이 되는 거지. 매도하기 전까지는 자기 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도 최고점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돼요. 최고점에 정확히 딱 파는 것 자체가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워렌 버핏도 못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싹싹 다 사기꾼이에요. 매번 어떻게 운 좋아서 몇번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10번, 100번 맨날 최고점에 팔수 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 주시고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도 얼마나 많아요, 주식시장에. 그런 종목들 제가 또 괜찮은 종목도 매번 알려드리고 지금 로봇 테마도 지금 현재 테마 장세가 정말로 빨라요. 로봇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막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뭐 이제 AI 갔다가 이런 거를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같이 이제 좀 따라가 주식을 유연하게 해야 돼요, 유연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정말로 비추천이에요. 아니, 먹으려고 들어갈 때, 보세요. 먹으려고 들어갈 때는 5에서 10% 먹을 건데, 하락해서 물려버리면은 30% 손실이다. 이러면 왜 해요, 이거? 도박도 반반 확률이어도 할까 말까인데, 맞잖아요. 도박보다 더안 좋은 거를 지금 굳이 하려고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현재 계속 발전해야 돼. 주식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해가지고 좀 뭐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해서 좀 주식을 좀 배우고 하면은 당연히 맞잖아요.
실력도 늘어나야 되고 주식을 보는 눈도 넓어져야 되는데 자꾸 제자리보다 더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급해서 그래요. 급등주 쫓아가고 이런 급등차트 더 갈까봐 또다 들어가고 굳이 그냥 적당히 밑에 있는 저평가된 거나 혹은 어제 다음 테마 올라갈 거 미리 선정해가지고 미리 사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또 여기 보면은 호가창을 보면은 좀 살짝 더 올라가려는 호가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체결 강도가 120까지 있고 지금 차트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나는 순간부터 그 고점을 더 이상 못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를 정말 깊게 새기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런 것도 그렇고 제 소통방에 오시면은 이제 뭐 정보도 다 나눠드리고 뭐 로봇주 테마주 뭐싹다 알려드리니까 맞잖아요. 또 리포트도 아까 보듯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갈것 같은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니까 웬만하면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또한번더 제가 소통방에서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은 이제 파실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20만 원 안쪽에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10만 원 단위 이 금액대가 정말로 의미 있는 금액대거든요. 항상 가더라도 20만 막 1,000원, 20만 뭐 2,000원 막 5,000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내려와요. 그냥 그 전에 적당히 먹고 나와요. 안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시 꼬리를 그리고 있고 한번더갈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거래량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차트를 이 100만 주라는 차트로 벌써 11%를 올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11% 올리는데, 4%, 한10% 정도? 화요일 같은 경우도 10% 올리는데, 보세요. 300만 주가 필요했어요. 10% 올렸는데 벌써 100만 주가 넘게, 100만 주밖에 안 걸렸다? 이러면은, 이 나머지 거래량은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지금 벌써부터 외인들 파는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원 볼게요. 거래원. 예, 10128. 맞다. 10128. 예. 거래원을 보면요.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다 매도 물량입니다. 결국은 팔린다는 거예요. 호가 내려온다는 증거고. 아, 좀 입체적으로 좀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게 있다. 아무튼 뭐좀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좀잘 배우고 싶고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